오빠 뒤에 문 안 닫혔어. 내가 할게. 너가 해.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아까 바람. 웃은 거에 대한 그 뭐야? 보답이야? 보답이야. 차라리 클레이 사격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까?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알고 가니까 뭔지. 다음엔 내 오토바이를 타고. 내 오토바이도 그때 나도 타겠지. 인정? 다음엔 내 오토바이 타고 거기서 거기로. 거기 어디더라? 인천아? 단양. 단양. 단양에서 강릉으로. 카트고 나발이고 주영이 면허 따면 바이크나 뒤지게 타자고? 맞아. 인정. 킹정. 진짜. 나 진짜 속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잖아. 인정. 주영인데 너도 저기 속도 가리게 달고 다녀야 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팔찌 시원하게 찢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어우 잠깐. 근데 내 고관이 보였네. 아 죄송합니다. 팔찌 찢을 생각을 못 해봤네. 아야야야야. 아프다야. 내 건 잘 찢어. 너 건. 아 미안해. 부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거다. 아씨 여기로 갔어야 되네. 아 아니고 여기구나. 버기카도 있어? 버기? 그게 뭐야? 버기카 체험장은 진짜 야무진 건데. 여러분 버기카가 있네. 버기 배그에 나오는 그 버기. 가만 있어봐.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오빠 핸드폰 아까 떨어졌어요. 응. 너가 한 손을 움찔할 수 있게 있을까? 나는 야방력 있는 남자. 방력은 있어요. 못 줘서. 하나 둘. 됐어. 버기는 못 참는다. 제주 버기. 이거 타면 헤어질 수도 있어. 와 미쳤나 보다. 왜? 차 고장내가 1200만원까지 내고 간 사람이 있었다고. 완전 진짜 리얼 버기카. 앞에 창문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진흙 오프로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란하지 마시고 그냥 바이크나 타십시오. 손담비 씨도 1년 전에 제주도 가고 버기카 타고 왔네. 손담비 씨 나라까지 안 왔냐 얘들아?
갔어? 되게 밉상으로 찍힌 것 같긴 하던데 느낌이. 어때? 아 우리 아빠 계속 전화 오네. 아버지 집 잘 썼다고 얘기를 왜 안 하냐 너는. 응? 아버지 집 잘 썼다고 얘기를 왜 안 해 이틀 전에. 아니 어차피 아빠 그 여자친구분이 다 얘기했을 텐데 뭐. 됐죠. 그럼 그때 그날 아버지 여자친구분이 한 게 있었어? 그렇다고 몇 번 만에. 어 몰랐다 그 얘기는 처음 들어. 제주도 떠나는 거야? 응? 이제 제주도 떠나는 거야? 응. 뭔가 이별하는 것 같다. 그러게. 그치 뭔가 시원섭섭하다. 응. 1박 더? 근데 우리 입을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시야 사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어떠셨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 솔직히 시청자 수는 내 솔방에 비해서 안 나온 건 사실이야. 근데 좀 뭔가 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 데리힐링? 두 번째 날이 제일 좋았죠. 바이크 타고 다 보여드리고. 그때는 앞으로 매는 슬링백 있잖아. 그거 하나씩 차고 보조 배터리 하나씩 딱 넣어가지고 충전하고 싶은 거에다가 싹 다 충전 딱 껴놓고 또 앞에 내비는 내 거 USB 돼가지고 바이크랑 충전시킬 수 있거든. 어. 아 빨리 나 진짜 좀 바이크 해가지고 오빠랑 내 바이크 각자 타고 여행 방송도 해보고 싶다. 아 근데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장거리 코스는 좀 힘들지. 너가 힘들어 죽어. 네 머리에 맞는 헬멧 쇼핑하고 그 바이크 장비 사러 한번 가야지. 오빠 사줄 거야? 아 네가 사야지. 그거 100만 원 넘어. 아니 오빠 그러면은 괜찮은 걸
괜찮으면 140만 나오지. 그러면은 부츠, 장갑, 자켓, 헬멧, 세나. 바이크 사면 뭐 하나 선물 사줘. 차 뽑으면 방향제 선물하듯이. 뭐 사줄 거야? 싼 거, 제일 싼 거. SP 커넥터 하나 사줄게. 뭐냐면 이제 내 핸드폰처럼 뒤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응, 좋아. 그거. 근데 그게 8만 원이야. 네. 헬멧 주라고? 근데 얘 머리에 맞는 헬멧이 아니야. 그게. 그거가 더 작아야 된다. 진짜? 어. 이미 벌써 이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얼굴이 돌아가면 안 돼. 살짝 돌아가지 돌리면은. 그래서 그래. 바람 맞을 때 돌아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 안 좋아. 왜냐면 네가 막 세게 달리다가 얼굴 착 쳐들었는데 턱 위로 헬멧이 팍 이렇게 올라가봐. 뭐 바이크 사면은 바이크 오빠처럼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옷 입히는 거 있잖아. 옷 입히기. 천천히 해, 천천히. 그냥 꿈을 갖는 거지. 그럼 같이 얼마나 좋겠어. 야, 세나 켜. 음악도 지금, 음악도 각자 들을 수 있고. 지금도 굉장히 호흡이 좋잖아, 그치? 딱 내리면은 네가 먼저 딱 세우고 와가지고 셀카봉, 아니 셀카봉을 네가 네 가방, 네 오토바이 가방에다 넣어놓는 거야. 셀카봉을. 넌 딱 내리고 헬멧 벗고 딱 그대로 셀카봉 갖고 와서 딱딱딱딱 해주고 나도 딱 헬멧 벗고 딱 걸어놓고 장갑 벗고 그러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스쿠터는 타봐가지고 좀 그것만 하면 될 듯. 그 있잖아, 그 기어 이런 것만. 주영이 좋은 취미 추천해주네. 보기 좋다. 이 말이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한데. 바이크가 워낙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갖고. 근데 난 솔직하게 말하자면 입문용으로 여러분들 좀 비싼 바이크를 사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안전장비, 전자장비 싹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야 빗길이 안 미끄러지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 이번에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 타는 바이크인데. 아, 리터급 말고 쿼터급 300cc 정도로 타면은 이제 125cc 이상은 얘가 면허를 따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면허를 얘가 따고 300cc급으로 하나 입문을 하는 거지. R3 같은 걸로. 시트고 70cm 정도 되는 걸로. 73cm 이런 걸로. 메테오 350 이런 괜찮지. 내가 바이크가 엄청 빵이 크고 존나 크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주영이가 뒤따라오면 되는 거지. 근데 원래 바이크는 그 반대다. 못하는 사람이 앞에 가는 거래. 그래야 이제 차선 바꿀 때도 네가 사이드미러 본다 그래도 내가 옆에서 먼저 들어가지고 들어가도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뒤에서 막아주면 네가 앞에서 들어가는 거고. 나 그런 거 설렐 것 같아. 근데 오빠도 설렐걸? 그러니까 내 로망일 뿐이야. 여자 라이더랑 같이 발이 한번 가보는 게. 근데 그게 나니까 좋겠다, 그치? 그건 인정해라. 기름이나 채워줘라, 소카. 기름 안 채워도 돼. 기름 안 채워줘도 돼? 왜냐면 지금 얼마 안 썼잖아. 이거는 다 자동으로 나갈 거야. 왜냐면 우리 아예 칸이 줄지도 않았어, 한 칸도. 그리고 렌트카 요즘에 그냥 갖다 주면은 그 근처 단가로 해서 그대로 해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랑 바이크 타고 전국 팔도 맛집 탐방 가자. 그럴까? 근데 이번에 BMW에서 빌린 바이크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USB 내비에다가 꼽는 그 저 충전이 안 돼갖고 너무 불편했어. 그게 솔직히 너무 손도 대만이 가고. 극혐이야 그거. 원래는 나 혼자 바이크 투어 가고 그러면은 혼자서 다 하거든. 그냥 3만 암페어짜리 그 외장 배터리 하나면은 그걸로 1박 2일을 갔다 오고 그랬다니까. 왜냐면 어쨌건 내비폰은 계속 바이크로 충전이 되니까. 방송용 폰만 이렇게 딱 거기다 연결해주면 되는 거라서. 아니다, 방송용 폰도 바이크랑 충전되는 거 알아? 그러겠지. 나 여기다가 이렇게 턱에다가 바이크 폰 달고 다니잖아. 거기다가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갖고 하거든.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로 다 됐던 거야. 맞아.
공항 일찍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내 말, 내 말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공항을 일찍 가려는 게 아니라 오빠 카페 안 간다며, 공항도 안 간다며. 근데 그래봤자 우리가 중간에 비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 짐 붙여야 되잖아. 아 그러네. 짐 들고 들어가는 거면 솔직히 그냥 나는 한 20분 전에 가버려 그냥. 왜냐면 나는 이게 생체 등록 돼 있으니까. 근데 나도 생체 등록 해놨어 이번에. 해차 내가 시켜줬잖아. 근데 이제 맞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0분이 남았는데 카페밖에 갈 거 없어. 카페 좀 그만 가면 안 돼? 그래 이렇게 반응 나오니까 내가 뭐 하잖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차 있자 그냥. 카페 가자 그럼. 차가 나. 에어컨 바람 쐬면 차가 났다니까. 와, 그게 나. 가고 싶은 카페 있다니까 진짜. 끝까지. 제발 그놈이 가고 싶은 카페 좀 그만 좀 가 이제. 나도 여기 와서 카페 뭐 봤는데. 제주도 와가지고 진짜로 숙소가 진짜 개꿀이었어. 맞아. 트윈베드에다가 트윈베드 플러스 바이크 대여. 와 이거 22만원에? 쉽지 않지. 면세점에서 원래 저 정도 바이크는 하루에 40만원이야. 면세점에서 화장품 못 사겠다. 아이. 이거 안 없어질 때 한번 누르면 돼. 오늘 며칠이야? 28일일걸? 29일? 8일. 28일? 28일. 이번 달 며칠까지 있어? 30일까지 있을까? 30일? 솔방 던진 코트. 아니 근데 솔방 던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빠 원래 월화 휴방이잖아. 근데 그냥 휴방을 그냥 CCTV처럼 방송한 거잖아. 근데 이걸 솔방 던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찐팬이 아니야. 아니지. 나는 내가 솔직히 요즘에 오빠 방송 많이 보는 오빠의 팬으로서 좀 그게 답답하더라. 좀 속상했어 오빠 그걸 욕먹니. 나 너무 많이 심했나? 좀 그랬어. 좀 오지랖일 수 있지만 월화 휴방인데 휴방 때 만약에 오빠가 혼자 뭐 여행 간다고 쳐. 그 대신 방송 킨 건데 이거를 합방이라고 생각하면서 솔방 안 한다 던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7일? 28일이라고. 28일? 근데 어째 합방하면 주영이 팬들은 쥐꼬리도 안 보이네. 그 20명의 주파르타 그 정예 뭐라고? 소수 정예. 소수정예. 그 정예 멤버 정예 용사들은 초반에 있었어. 우리 그 초반 처음 방송할 때는 20명 자고 있겠지. 일할 시간이지. 일할 시간. 20명은 사실상 카톡방 아니냐고? 맞지? 잠깐만 또 시작이네. 20명의 주파르타. 나는 열심히 오빠 방송 도와주는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수발 잘 들고 지금 이랬는데 왜 갑자기 막판에 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 둘 다 같이 서로 의지하는 거지 이게 임마. 솔직한 말로다가 혼자서 이 여행 방송 사람 하겠냐? 아니 절대 못하지. 근데 나는 해. 나는 해 사실은. 나는 한다는 말인데. 나 원래 혼자 여행 방송 많이 했어. 난 한다는 마인드야 진짜로. 속초도 가고 강릉도 가고 여기 제주도도 그렇고 작년에 딱 이맘때 많이 했어. 내가 요즘 솔직히 하남자가 돼갖고 혼자서 여행방송 하는 걸 지금 너무 못 보여주고 있어 신자들한테. 혼자 여행방송하고 혼자 샤워방송하고 혼자 꿀값 돌고 육값 돌고 그냥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없으면 괜히 주인 아줌마한테 아 이거 뭐 맛있는 거 없어요? 막 이러고 사람들 없으면 이제 그때 존나 꼴값 떨고 나가고 이쑤시개로 입 찝찝 소리 내면서 그냥 아 맛있네 왜 지랄하다가 사람들 많은데 가면 존나 구석진 자리 가가지고 혼자서 눈치 보면서 밥 먹고 그걸 좋아한단 말이지. 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 혼자 많이 안 다녀서. 작년에는 너무 사람 많은 거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호트에프 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일신 고왕이시여 이번 여행은 샤워 방송 없어서 실망이 매우 큽니다. 샤워 방송 내가 유튜브로 좀 봤는데 내가 여러분 난 그거 있어. 조용히 한 거 샤워를 안 했습니다. 어 맞아 여기 와서 샤워 한 번 안 했어. 양치를 오늘 처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혼자 여행 안 다니고 이렇게 둘이 다니는 게 편하냐면 보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 혼자 하려면은 생각해봐. 아 그럼 아무나 보조할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가 최적화지. 돈도 내주고 돈도 좀 부담해주고. 이런 말이 재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돈, 말이 아니, 돈도... 존나 싸대기 하고. 방금 삐끗해서 많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오빠 나는 오빠한테 달달한 말을 몰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싹 통과가졌고 인간 말종 같은 말이 날 너무 화나게 해. 이게 어떻게 인간 말종 같은 말이야. 돈도 내준다는 게. 와, 너만 몰라 이 공룡제 새끼야. 인생 어떻게 살려고 공룡제를 저렇게 달고 살아. 아직 멀었어 근데. 노잼의 어머니에서 20다리의 어머니 학고의 어머니에서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 가만히 있는데 왜 지랄이야? 아 거짓말 이 안에서 나 괴물이 나오려고 해. 아 짜증나. 그래도 좀 저 많이 유쾌해지고 있어. 내가 유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찐으로 방금 화가 난 거야. 더 찐텐다고 해줄게. 아줌마 살살 때리면 안 돼. 진짜 아프다, 근데. 신호 좀 걸려봐. 아, 진짜 좀. 찢었어. 아, 진짜, 진짜 좀 아파. 신호 걸렸다. 아, 근데 진짜 좀 아프다니까? 준비됐어? 살살 때려라. 준비됐냐고. 때려도 살살 때려. 준비됐냐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대답! 준비됐어? 신호가 날 살렸어. 어, 신호 걸렸어. 뭐야? 너무 좋네. 아우. 아 근데 방금 저기 981 경험은 최악이었어 진짜. 인싸존 플러스 10대 후반이 가장 많은 곳. 준비됐어? 진짜 제주도에서 제일 난 별로였어. 아니 좀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원해서 가라고 한 건 아닐 거야 아마 그치? 직원들은 착하고 직원들도 많고 다 즐기면 나름대로 뭐 저기가 있겠지. 근데 안전사고에 대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참 좋아. 좋은데 뭔가 나같이 완전 상 익스트림을 즐기는 상남자들은 결론적으로 이종소형 따가지고 그냥 리터급 바이크 타고 그냥 조지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아직까지 바이크 이상으로 재밌는 건 못 봤어. 너 기억나냐? 진짜 풀로 확 악셀 팍 당겨갖고 막 그냥 팍 치고 나갈 때 그 느낌? 응 그래서 오빠 그럴 때 나 얼굴이 볼살 이렇게 밀리거든? 그래 개시원해 그지? 그게 재미라니까. 와 그 내리막인데 35km인데 진짜 야 좀 그렇더라. 최고속이 35km.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는 내가 이번에 단양 갔었는데 무게 때문에 안 되나? 무게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110kg는 안 된, 110kg 이상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7kg 더 쪄가지고 안 되는 거야. 117kg거든. 오빠, 쏘까지 왔는데, 그럼 반납한다? 아, 차에 있을 거라고? 차에 있을 거야. 시간 다 쓰고, 에어컨 다 쓰고, 그 다음에 반납하자. 왜? 아니, 이거 있길래 셔틀이 있을 때 타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어? 저거 뭐야? 셔틀. 셔틀은 뭐야? 공항을 달려다 준다고?
소카가? 응. 소카 좋네. 그래서 소카 한 거지. 아 진짜? 그럼 버스에 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항 데려다 줘. 근데 공항 빨리 안 갈 거라며. 아 그래 공항 빨리 안 갈 거야. 아 다른 것도 다 그래 여러분들. 아 나 몰랐어. 좋네 완전 빵 셔틀이네. 그니까 완전 빵 셔틀 그 자체네. 여기가 소카 하기도 좋고 다 좋네. 호텔 시리우스도 맞지? 아 근데 보통은 호텔 시리우스 여러분들 그 트윈 배드 그거 검색 한 번만 해줄래? 우리 컴퓨터가 지금 없어갖고 얼마인지. 아 이따 내릴게. 아 이거 안 탄다고? 어 좀 이따 타. 이거 출발할걸? 20분 간격이야. 공항 가서 뭐해? 20분 간격이라고? 지금 몇 분인데? 아니 딱 시간 맞춰서 가게. 그래. 좀 일찍 가야 너는 좀 마음 편하구나. 아 나는 좀 막 빨리빨리 그냥 막 이렇게 난 이렇게 텀 생기는 게 싫어서 시간 아까워. 음악 좀 꺼줘. 트윈베드 27만원이야? 아 진짜요? 와 우리 개꿀 빨았네. 응. 트윈베드가 하루에 27만원이래. 그러니까 와 완전 개꿀 빨았네. 바이크 빌려줘 이틀 동안 22만원? 반값도 안되는 1박에 와 돈 번 것 같아. 야놀자에서 13만원이야. 아 진짜? 그래도 이득이다. 응. 2박인데 22만원 거기다가 바이크 빌려주는 거 80만원씩 빌려준 거야. 응. 여기 어때? 트윈베드 평일 월화 기준 12만원이야 진짜? 그럼 원가에 온 거네. 원가에 가깝게 왔는데 거기다 바이크도 빌려줬잖아. 무조건 이득이야. 이득이야. 80만 원 무조건 이득이야. 이제 바이크가 너무 불편했다는 게 좀 흠이긴 하지. 다음에 제주도 오면은 BMW 프로모션 같이 해서 올 텐데 그때는 무조건 스쿠터 타야지. C400. 스쿠터가 도심에서 다니는 용도로 애초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지. 1종 보통인데 250, 아니야, 안 빌려줘요. 1종 보통이건, 2종 보통이건, 2종 소형 바이크 원동기 그 자격증이 없으면 125cc까지 밖에 못 타요. 근데 그 125cc도 하루 빌리는데 10얼마씩 준다 그러더만. 바이크가 제주도에서 한번 알아보실래요? PCX 이런 거 하루 빌리는 거? 슈퍼커브? 옛날에 무면허로 R1 타고 다녔었다고? 사고만 안 나면 빌려주는 줄? 아니야 자격증 다 있어야 되고 납부하고 다 해야 돼. 청라 도착하고 방송 이어가냐고? 끔찍해. 개 끔찍해. 진짜. 너무 끔찍하다. 누가 그랬어 그 말? 나 너무 무서워. 존나 끔찍해. 홀리쉣. 그만큼 좋다는 뜻은 알겠지? 근데? 도착하면 몇 시야? 4-5시 되겠네? 집에 가면 5시 되겠지. 집에 가서 집에 간 다음에 주영아 바이크 방송하자. 뒤졌다. 오늘 뒤졌다. 오늘 반발이 조진다. 진짜. 뽀삐 방송 간다. 어디 갈 거냐면,
어디 갈 거냐면은 막상 집에 들어가면 바로 뻗고 못 일어난다고? 코 존나 볼 것 같은데. 남자 홍창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반발이 드굴조 물결표 물결표. 유튜브 게이들 우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아 근데 이미 일 많이 해놓고 왔어. 유튜브 올릴 것들 다 올려놓고 와서 풀 영상 다 봤을 텐데 볼 거 존나 많지 않나? 놓친 것들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조회수 들쑥날쑥 하더라고. 오프닝이나 그냥 혼자서 그냥 주절주절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안 보고 컨텐츠 할 때만 많이 보던데. 조회수 이번에 지코형 나온 거 2만회 풀 영상 2만 회면은 나쁘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근데 주영이만 그니까 지코형 나오면은 2만인데 주영이만 나오면은 만 다리를 못 넘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이크 이사가지 없는. 근데 혼자서 혼자서 계란 삶아 먹는 방송은 1.1만회. 오늘의 이슈 1.7만회. 그게 내 탓이야. 오늘의 이슈 1.3만회. 내 탓이냐고. 트위치 스트리머 날 이슈. 트위치 스트리머 이슈 다뤘는데. 3만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네. 이런 식으로 그냥 확 그리고 지워버리네. 혼자 오프닝 토크 할 때 7.7만회. 그리고 오프닝 토크 6.3천회. 아, 6.3천회. 아, 6.5, 그니까 6천. 7.7천. 그리고 먹방 하는 거 1만. 조회수 1만 따리. 정냄이 존나 떨어져. 오슈 1만 따리. 오슈 1만 따리. 오슈 1.4만 따리. 근데 혼자 오프닝 토크 하면은 7.5천회.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 딱 보이잖아. 오슈만 딱 올리면 맞아. 오슈나 딱 올리고 가끔 약발방 하면 올리고 또 게임 방송 하면 또 게임 방송대로 또 올리고 그거를 하는 게 제일 더 나아. 인정?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혼자 떠들어 제끼는 걸 좋아하더라고. 오늘의 이슈 본 적 있어? 주영 게이? 응. 너 겨드랑이 지금 땀 나갖고 땀 다 보인다. 아니야. 겨터파크 개장했네. 겨터파크 왜 개장해? 아, 그만. 어디? 아, 너무 세게 때려, 진짜. 너 너무 아파. 아, 진짜 개 아프다고. 아, 씨발 새끼, 진짜. 어디? 어딨어? 아, 씨발, 때리지 마. 네. 아, 너무 아파. 아, 존나 찐텐 나온다, 진짜로. 아, 씨발, 개 아프다고, 씨발. 철구보다 더 아파, 씨발. 아니, 땀이 어디냐고. 아프다고. 땀이 안 나는데. 개 아프다고. 추워서 에어컨도 껐는데, 이쪽은. 아, 짜증나. 아, 그냥 재미로 한 거잖아. 재미지라. 지금 네가 방금 아, 개 아파. 근데 너무 아파, 주영아. 근데 진짜. 네 열 찐으로 아파. 안 때릴게, 앞으로 그러면. 아, 근데 좀 살살 때려, 살살. 어떻게? 이렇게? 그래. 뭐야.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나를 어떻게든 갈고 아니, 아파, 아파.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똑같이 때리라고? 그래, 머리 한 대만 때리자. 어때? 좋아. 일단 새끼 좋텐데. 그동안 맞았던 거 보상해준 거야. 그래도 넌 여기 맞았잖아. 난 여기 맞다. 약간 뺨 맞은 거 같다니까 여기.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니까 아프지. 알았어, 앞으로 앞에 이렇게 때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때리면 너 잘못 때리면 안경 탁 해가지고 나 이게 찢어져. 아니 그럴 거 같아서 여기 때리는 거야. 나 그러니까 아니까. 때릴 때 여기를 때리라고 이렇게 살 톡 쳐봐. 톡 손 벌려서 때리면 소리 안 나. 손 모아서. 톡. 내가 해볼게. 전 돼. 아, 아니, 또 세게 다시 빠져. 또 세게 때리려고 그러잖아. 아니야, 세게 살살 때려봐.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때려야 돼. 봤지, 여러분들? 소리 크게 나는 거. 이제 열받게 하면 돼. 이거야, 이거. 이봐봐, 크크크 바로 터지잖아. 이거야.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성장했구나. 앞으로는 진심 펀치 말고 스냅이랑 손목에 시네루만 주자. 그렇지. 까꿍이가 정확하게 때리고. 할머니가 얘 왜 그러시죠? 서강록
서강로가 어디쯤인지 알아요? 서강로? 잠시만 쳐볼게요. 서강로 어딘지 모르는데. 아, 쳐볼게요. 저희 서강이요? 예, 서강로. 서광로. 서광인가? 하여튼 동광로 있고 서강로 있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동광로는 아는데 서강로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 지금 서강로 차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 차로 왔어요. 서강로는 제주 시청 있는 쪽. 아, 제주 시청 있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찾으시는 쪽이 어딘데요? 거기가 동광로인데, 거기 동광로 쪽인데. 어디를 찾으시는 제주, 거예요? 서강로, 잠시만. 서강로. 서강로가 제주시 터미널 있는 데가 서강로래요. 아, 제주시 터미널.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존나 싸가졌어. 뭐? 뭐 배우고 갔어? 아니, 왜, 왜? 아, 존나. 왜 이렇게 뭐 배우고 갔어? 아니,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내가? 아니, 진짜, 와. 아니, 뭘 했는데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아니, 뭐가 싸가지 없는, 뭘 이유를 얘기해보라니까 싸가지 없었던. 방금 세 개. 뭐야? 진짜 싸가지 너무. 허씨발 싸가지 존나 뭔데 뭘 잘못했는데 어? 공격적이었어 오빠가. 아니야 어디 찾아오셨는데요? 물어본 거잖아. 아니 건물 같은 걸 얘기를 하면 건물 알려주면 되잖아. 어디 가시는데요? 아 내가 언제 또 하냐 내가. 아 그거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 계속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적 없어. 제발 억까하지 마. 억까는 네 전문이고. 아니야. 아우 나 성대 올라갔다. 아니 뭐 말투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어디 가는 어디 찾으시는 데가 아니라 계속 할머니 말하고 있는데 어디요 어디 찾으신다 어디요. 아 뭐 내가 개냐 무슨 대형견 마냥. 어디 가신대요? 어디 가신대요? 아 이거 씨팔 어디 가세요? 에? 이전까지 그랬어. 어디 가시냐고요? 이랬냐? 응. 이전에 그랬다고. 진짜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근데 폰 배경화면 좀 어떻게 해라. 왜 나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네? 다시 보여줘봐. 와 족같다 진짜. 와 족같다 귀여워. 아 진짜 싫다.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원래 상남자는 그렇게 호탕하게 말하는 거다. 잔소리 말고 꼬들밥이나 해와. 그렇지 그렇지. 뭘 가르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천혜향 가져와. 한라봉 가져와. 레드향 가져와. 꼬들밥 해와. 뭘 쳐서. 그거 닥치고 제육이나 볶아온나. 나 네? 제육 잘하는데. 이따 저녁 해줄까? 가서? 저녁? 응. 제육 볶음에. 우리 집 가서? 응. 오호 괜찮은데? 너 차 우리 집에 댔냐? 응. 아니네. 우리 집에 있다. 그래? 응. 와이프님이 데리러 왔잖아. 아 맞네 맞네. 집이야 걸어 뭐 걸어가도 되니까 어쨌든 어
우리 공항에 내려서 혹시 라이프가 데리러 와야지. 아 그래? 택시 안 타도 돼? 어 택시비 아깝지. 라이프님한테 도착 시간이랑 보내놓을게. 응. 1시 46분이니까 이제 10분 후면은 소카 타고 이제 공항으로 향할 것 같아요. 오늘 50분에 반납이라 50분에 나가야 돼. 50분, 아, 4분 뒤에? 여기 왔네, 지금, 소카. 어허. 최대한 소카로 뽕 뽑고 갈게요. 에어컨 틀어놓고. 예, 네, 더우니까. 인정?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번 여행이 여러분들도 여기 코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앞에 시리우스 호텔. 여기 1박에 야놀자 여기 어때에서 12만원 바로 건너면 소카 스테이션 바로 앞에. 공항에다가 소카 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오면 여기서 내려줘요. 여기 내려갖고 건너가지고 바로 시리우스에서 호텔 가요. 예, 머무시고 나와갖고 여기서 차 타고 그러고 돌아다니시면 돼. 예, 괜찮잖아 이 정도면. 제주도 갈 일이 없다고? 아니 제주도 친구끼리 와도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호텔 맛있는 거 먹고? 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택 경비원인데 저길 어떻게 가? 그건 직무유기다 코트게이야 기웃. 아니야 아니야 제발 집에 좀 그만 있고 씨발 인터넷 좀 그만하고 현생 좀 살아. 나는 일이 이거라지만은 존나 우울할 것 같아. 친구가 없어. 인터넷 좀 그만하고 현생 좀 살아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해.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아, 그 보여줘. 사랑해. 처음부터 보여줘. 넌 주영 정말 사랑해.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넌 내 거야.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알았지? 난 네가 너무 좋아. 주영 사랑해. 지워라. 족같다 진짜. 와 어제 저거 술 먹방 하면서 미션이었잖아. 또 너무 귀여워. 403님 별풍선 10개 볼까?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제일 귀여워. 나 그거 이거? 어 진짜 너무 갖고 싶어. 아 씨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이 영상 본업에 올려주세요. 스노프 필름이래. 이따가 다 한번 정리해서 올릴게요. 디뱀 영상이에요? 이것도 있어. 어, 이거 썸네일로 좋다. 어. 이거 들어요? 제목은, 야, 이 씨발년아. 제목은 이 씨발년아로 해야겠다. 씨발 족빠진 년아 아니었던 거. 어? 네? 아, 오빠가 하는 말이야. 인방에서 통용되는 욕이 따로 있어. 미친년아, 씨발년아. 족빠진 년아. 도라이, 족빠진 년은 뭐야? 이렇게? 족빠진 년은 뭐야, 여러분들? 존나 상스러워. 아 진짜로. 오빠 그런 거 안 써? 난 그런 거 안 써. 좆빠진 년아. 야 여러분 좆빠진 년 뭐야? 저 처음 듣지 않아? 거의 뭐 아수라 영화의 그 정우성이. 어 잠깐만 오빠 반납. 정우성이 자주 하던 욕. 아, 잠시만 잠깐만. 조진아 뱅뱅이다 이거랑 같이 하나? 내려야 돼. 응 반납. 내가 오늘 들었어. 좆빠진 년. 진짜 처음 듣는데. 어. 좆 같은 년아라고는 안 하죠. 좆 같은 년아. 근데 내릴 수 있어. 너무 좁지. 응, 내릴 수 있어, 내릴 수 있어. 초과 금액 안 나오게 할게요. 어떻게 볼까, 국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 좆빠진 년이라고? 너 양아치야? 예진이야? 저 뭐 할 줄 알아요? 아 나오기 싫다 차에서. 아이고
아 오빠가 좆바 같네 막 이러지. 욕 배울 것이 오빠밖에 없어. 아 그만할게요. 미안. 많이 어. 왜 배웠냐고요? 이런 거 근데 쓰냐? 아니. 다음 사람 드려. 미안. 남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배울게요. 아, 근데 고민이 귀여워. 헐. 너무 귀여워. 나 가질래. 488이 알았어요. 그냥 잃어버렸지. 아, 너 너무 폭력적으로 변했어, 그쵸?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너가 좀 빨리 좀 빼줄래? 아니, 내가 봤을 때 아직 저것도 다 빼. 빼서 버릴 거 버리게. 아니 나 또. 근데 아직 너가 아우 야. 왜? 나 선글라스야겠다. 차공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전 앞으로 절대 물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 뭐 한다고? 어? 절대 뭐 한다고? 비밀 얘기했어. 뭐 한다고? 비밀 얘기했어. 말 똑바로 해. 뭐 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거 안 배우겠다고. 쓸데없는 거? 어! 뭐 어떤 거? 아, 조빠 진영 이거? 아, 좆바 같다라고 하지. 아, 좆바 같다, 맞아, 이거. 좋은 것만 배울게요. 아니다, 좋은 거. 아니, 그런 쌍스러운 건 안 배울게요. 왜 이렇게 느려, 오빠? 안경 땄잖아. 여러분들, 인형 봐요. 어쩌라고. 니가 그럼 어쩌라고 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안 나와. 볼게. 귀여워. 이쁘네. 우와. 이렇게 하는데 왜 너 혼자 난리야. 그쵸? 이거 약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 나중에 코트라고 해놔. 적어놔야겠다. 아 뭐야. 거기 다 넣어줘 그냥. 이따가 할게. 차공사님 좋게 배울 만한 거? 감사합니다. 추리닝 차차님 왜 저 싫어해요? 오! 그러네. 그 인형하고 비슷한데요? 곰돌단 상징. 헐. 대박. 아! 아, 사람 놀래잖아. 아, 진심으로. 이런 방구 소리가. 원래 날씬했을 때도 났어? 날씬했을 때도 이랬어, 오빠? 사이랑 관련 없어. 아, 그래? 김치불 방구. 와 이거 들고 타는 것도 해. 아 네네 감사합니다. 뭐 나도 어디다 너한테 시비 걸고 머리 위 이쪽으로 기울이잖아 심어주는 거야. 들어다 주신다는데? 응. 네. 학생아 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다. 에이 앞에 앉을까 여기? 아니 뒤에 앉아. 일찍 나가게. 아, 네. 내가 창문에 앉을게. 나와. 왜? 나와. 이 안에 좁은데 뭐 어떻게 들어가려고. 왜 이래? 다리도 못 피게. 아. 오빠 모자 57 이러더라.
빼자. 어차피 비행기에서는 방송 못 보니까. 어, 머리 작더라. 57이래. 어. 잠시만. 아니야, 나 56이야, 원래. 나 56, 7 이런다. 이게 좀 커. 56이야, 여러분. 아파서. 어, 근데 공항에서 또 100% 또 저기 될 것 같아. 그 공항을 봐. 발끈선 10개 감사합니다. 공항에서 공항을 간다. 나쁘지 않으면 미드에 나오는 FBI 간도. 왜 나한테 발만 가는 것 같아? 오빠 이딴 말 하는 거. 뭐래?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해주고요. 먼저 차고 나 내 거 가져. 땜빵 있냐 너? 아니 땜빵 없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냐? 그치? 아니 저기 인천공항 도착하면 날프 올 거예요. 아 저기 김포공항. 아 윤프로 밥은 잡쌌어? 아 뭐 입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뭐 이거 저거 그냥 먹었어. 밥은 잡쌌어? 뭔 줄 알고 쳐왔지?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야, 가르마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규영이 밈 같은 거 하나도 모르더라. 어, 맞아. 철저한 일반인이야. 철저히 일반인. 틱톡도 안 봐. 틱톡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 일반인 봐 더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틱톡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진짜 11월 11일
하루 빨리 방송 접자. 네, 네 길이 아니야. 7년 했는데 20달이? 아하, 이거 예반데. 아, 왜 때리냐고. 아니, 네 발작 버튼이야? 20달이가? 네가 처음 웃는 게, 비웃는 게. 솔직히 나 별로 발작 버튼 아니거든? 아니, 근데 너 왜 나를 만난 게, 나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두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야? 아, 그래서 얘기 안 할래. 내 얘기 안 할래, 얘기 안 할래.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넌 듣지 마. 알았지? 얘가 왜 최저일 때 저를 만났을까? 그죠? 잘 나갔을 때 나 안 만나고. 맞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맞지? 심해 속에 내가 있다. 왜 그래, 왜 그래? 니얼 크크만 쳐. 은방비전에 100달이 나온 사람 105명도 안 된다고? 진짜야? 주영아, 진짜야? 뭐야? 은방비전 중에 100달이 나온 사람이 5명도 안 된대. 5명이나 돼? 그 정도야? 그럴까? 이게 현실이야? 그렇구나. 아, 주영이 그런데 그동안 100달이 넘은 게 감스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온 거라고? 이건 정말 엇가라서 웃기지. 이게 약간 재미야. 뭔 말인지 알지? 엇가도 좀 말도 안 되는 엇가. 근데 팩트인 걸 어떡하지? 아, 너무 졸려. 응? 피곤하다고? 응. 아니야, 우리 도착해서 또 여행방송 또 해야 돼. 로드트립 갈 거야, 로드트립. 자, 도착해서 저희 또 여행방송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도착해서 바로 주영이는 주영이 집에서 준비하고, 저는 또 저희 집에서 준비한 다음에 바로 바이크 타고, 네, 여행방송 또 갑니다. 거의 CCTV 방송이네요. 맞죠? 아, 펜체 풀게요. 생각보다 펜체 돼 있었네. 다 됐죠. 오이 오이 일어나라 약한 자여, 나약한 자여, 나약한 선별 일어나라. 어이 어이 그 성별 일어나라. 오이 오이 그 성별 일어나라.
오이 오이 그 성별 참으로 낙한 나약하구만. 얘는 진심으로 푹 잡은 적이 없을 것 같다고? 안 되겠다, 준영아. 도착해서 아메리카노 뽑아가지고, 아메리카노 좀 먹고, 원샷 때리고 바로 커피랩 때리면 돼. 커피랩 뭔지 알죠? 20분, 30분 자는 거. 아메리카노 먹고 나서. 카페인 섭취 후에 20, 30분 자면은, 예. 네. 커피랩. 엄청 푹짠 결과가 나온다 그러잖아. 커피랩. 그럼 각선해. 오늘 커피 존나 많이 먹었지. 운영자 시벌라미드 커피랩은 그 커피랩 말고 커피랩이라고. 아메리카노 원샷 때리고 자자자자 일로 일로 일로. 어이 오이 오이. 아무리야 건빵이 싫어도 건빵 채팅 치자마자 버퍼 걸린다고 하는 건 존나 웃기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건빵이라면은 이 말에 반역하면 안 됩니다. 불만 있으면은 한계 쏘시고 생각해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었다 감정이 호소하면 안 됩니다. 오이 오이 일어나 거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먼저 내려, 먼저 내려, 주영아. 비 왔었나 보다. 제주도 진짜 비 자주 오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버퍼 엄청 걸리거든?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기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 버퍼가 심해. 공항이라서 전파가 잘 안 터져. 공항이라서. 예. 좀 잘 터진 데가 없을까? 좀 이동해볼까? 이따 지금 내 말 들려? 내가 지금 하는 말 채팅으로 쳐줘. 인천 공항에서 버퍼 엄청 심한가 보다. 인천 김포 공항에서 방송 킬게. 김포 공항에서. 어어 잘 터진다 잘 터진다.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저기 저희 그 이제 공항이라서 꺼야 돼. 그래서
어. 방송 칠게. 이따가. 오케이, 갈게. 어. 김포공항에서 방송 킬게요, 여러분들. 도착해서 보자.